일단 그 모발 이식하고 나서 1년 정도 되면 이제 거의 결과가 나옵니다. 근데 이제 그 불만족스러워 하신 분도 물론 있겠죠. 어차피 저희도 사람인지라 열심히 해드렸지만 안 될 수도 일부는 있어요.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좀 뭐 레이저를 통해서 살짝 모발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드리는데, 일단 그 밀도가 굉장히 이제 그 좀 약해, 그러니까 환자분이 생각한 만큼 모발이 이제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. 근데 탈모의 면적보다 제한된 모발을 만약에 적게 심는 경우에는 앞에 헤어라인 자체는 어느 정도 간격이 밀도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머리를 올렸을 때 그 충분히 덮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그 만약에 모발 밀도 자체가 넓게 심어서 그게 균일하게 나왔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넓은 면적을 커버하면서 모발 양을 심은 거고요. 만약에 촘촘하게 심었어도 중간중간에 모발이 안 나왔다면 그거는 모발이 정말 1년 된 데는 안 나온 거죠.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변수를 줄이려고 저희는 그 수술 전에도 그 환자분 그 수술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의 자가혈을 갖다가 뽑아서 그거를 원심 분리를 해 놓고 그렇게 되면 그게 고농축의 혈소판이 만들어지는데 그 혈소판 안에는 모발 성장인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생착률을 높여 드리려고 저희가 그 이식할 때 미리 부음 마취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자가혈을 갖다가 주입을 하고 모발을 이식하게 되면 모발 뿌리 자체가 안정화되면서 생착률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수술 전 처치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굉장히 모발 이식해 놓고도 중요한 기간입니다. 그래서 환자분이 해주실 수 있는 그 모발 생착률하고 관련돼서 주의사항들을 숙지를 시켜드리고, 그리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다음날에 오시게 하고 2주차, 4주차, 6주차까지 관리를 해요. 그래서 그 기간이 결국에는 수술에 굉장히 중요한 성패를 좌우합니다. 물론 그 이후에도 모발이 자꾸만 염증이 자주 생긴다면 그것도 거기에 그 모근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반이 지나서도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오시게 해서 그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또 집이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경우에는 그런 뾰루지가 생기거나 피부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약들을, 상용약들을 처방을 해드려서 잘 그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.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병원에서 잘 그거를 다시 보강을 해드려야 되겠죠. 그렇지만 AS 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1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변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최대한 AS 없이 저희가 한 번에 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